자, 웜홀입니다. 웜홀. 우리가 이런 웜홀, 그래서 공동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통상가스가 이탈하는 방향으로 길게 늘어나는 형상을 띠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분류해서 웜홀,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웜홀의 어떤 상태, 정의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죠. 이탈되는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상. 그래서 이탈되는 방향, 길게 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늘어지는 현상.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웜홀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때때로 휘링본이라 불리는 공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가스 작용과 수축작용으로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로서 용접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용접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동은 파이프로 불려지기도 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주물 또는 용접부 부근에서 발생된 순수한 수축작용한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웜홀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웜홀에 대한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죠. 발생 원인. 그래서 용접의 현장 작업과 관련하여 용가제의 건조 불량, 탈산재가 부적절할 때 부적절한 필라 와이어의 사용, 그다음에 고상과 액상 금속 사이의 가스의 용해성의 차이 등이 기공 상승의 주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원인, 발생 원인입니다. 자, 거기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조 불량. 용가제 건조 불량으로서 어떻게 되죠? 습기가 거기에 침투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탈산재가 부적절한 필러 와이어의 사용. 그래서 탈산재 부적절시. 예, 그다음에 고상과 액상 용접 사이에서의 가스의 용해성 차, 가스의 어떤 녹는 성질의 어떤 차에 의해서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용접에서 기공의 생성은 액상과 고상에서의 용해 차가 주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불충분한 개성 가공 또는 필러와의 수산, 수화산 산화막으로부터 생성된 수소가 액상 용접 금속에서 용해는 아주 좋으나 고상 용접 금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용접부의 고화 시 기공을 형성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루미늄의 어떤 웜홀의 어떤 발생 원인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웜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이제 결함의 일종이죠. 용접 결함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은 보강판을 밀착한 맞대기 용접부나 이중 필된 용접부에서 같이 밀폐된 가스가 기공 형성의 어떤 역할을 또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밀폐된 가스가 이것이 빨리빨리 이것이 어떻게 되죠? 분산해서 이것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어떤 기공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형성에 영향을 준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루미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공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용접 임렬에 대해서 살펴보죠. 용접 임렬. 자, 용접 임렬입니다. 그래서 히트 인풋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풋.
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개어를 써야 되겠죠. 용접. 자, 용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용접봉과 그다음에 모재. 모재를 순간적으로 녹여 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역류을 시키는 거죠. 역류을 시켜서 결국은 그것이 응구가 되면은 결국은 용접 접합이 되는 거죠. 접합이 되는 일련의 어떤 가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용융. 용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용접을 할 때 결국은 발생하지만은 그때 그 열, 이것이 이제 임열이 되겠죠. 그래서 임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임열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용접석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타임되고 또한 균열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야기실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결국은 용결의 어떤 임열의 어떤 조건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용접 임열은 용접부의 외부에서 주어진 열량을 의미한다. 그렇죠? 열량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열이라는 것은 거기서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열이라는 것은 전류의 제곱의 비라고 저항의 비라고 또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에 따라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한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의 A분의 어떤 L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의 저항상수, 재료의 어떤 저항상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되겠다. 단면적.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전선의 길이가 길면은 저항은 커진다. 또한 전선의 굵기가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뭐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떤 교통 도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넓어지면은 교통 체증이 없죠. 그런데 도로가 넓어졌다가 갑자기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트래핑 현상이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차는 가려고 하는 차들은 많은데 길은 좁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죠? 트러블 슈팅이 발생한다. 우리가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전선의 굵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선의 굵기는 짧게 해놓고 전기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열이 많이 발생하죠. 사람이나 기계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많은 것을 먹게 하고 또한 그런 시간을 많이 주고 충분한 휴식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작업자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또한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터도 마찬가지죠. 모터도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모터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용량을 크게 하고 또한 그만큼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계는 타버리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접 임열에 대해서 본론에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성 아크가 용접의 단위 길이 1cm당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 H는 아크 전압 우리가 E와 아크 전류 I 용접 속도 V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에너지 H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H는 결국은 V분의 62I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압이 결국은 어떻게 E가 되겠고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는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속도가 되겠죠. V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 용접 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압이 되겠고, 전압이 되겠고, 이것은 전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V는 우리가 속도가 되겠죠. 용접 속도. 그래서 용접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전기적 에너지 H는 이와 같은 상태, 속도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우리가 용접이면은 전기적 에너지와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적 에너지 합으로 P복제의 분해 시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용접 임열은 두 가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뭐죠? 전기적 에너지에서.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H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또한 화학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용접 이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용접봉과 모재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의 어떤 그런 역융 어떤 상태, 역융의 상태에 따라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겠죠.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용접의 어떤 임열이 차이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모재 주는 열 에너지는 다음 식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보다 작다. 그래서 열 효율은 임열의 몇 퍼센트가 모재에 흡수되는지를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가 순용접은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Q는 V분의 에타 I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거기서 에타는 용접 전류, 아크 길이 모재 판두께 이음 모양, 그 다음에 에열 온도 용접의 지름, 피복제 종류와 두께 모양의 용접의 열 전도 등에 의해서 에타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Q의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것을 나타냈죠. 그래서 가스 실드 아크 용접은 70에서 80%. 그 다음에 서머지드 아크 용접은 90에서 100%. 이것은 이렇게 어떤 잠호 용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밀폐된 상태에서 우리가 용접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은 높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직접 소요되는 열량은 순임열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접의 어떤 임열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전기적 에너지와 화학적 에너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임열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용접의 어떤 모재의 어떤 그 상태, 성분과 또한 용접봉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